제가 인사할 때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저는 감독님에 대한 신뢰와 작가님에 대한 신뢰가 아주 두터웠었고요. 배우가 한번 저 작품에 출연을 하면 굉장히 좋은 기회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한테 기회가 와서 저는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 드라마를 선택을 하게 됐고 사실은 안 감독님하고 저와의 인연은 한 2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91년도에 제가 첫 데뷔작 때안 감독님이 조연출이셨어요. 그래서 저는 너무 신인이었고 정말 너무 긴장이 돼서 주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였을 때 그때도 저렇게 묵묵히 말이 없으시지만 뭔가 이렇게 멋있고 근사하신 조 감독님께서 열심히 저희 현장을 지휘하시는 기억이 났었는데 그분이 바로 그 유명한 안판서 감독님이시더라고요. 같이 작업을 할 기회가 그 위에 없다가 저는 시청자로서 뭐 하얀 거탑을 비롯해서 미래, 최근의 미래까지 아내의 자격 너무 재밌게 잘 봤고 감독님의 연출은 정말 배우의 연기가 돋보일 수밖에 없겠구나. 저 감독님이라면 저를 내어 맡겨도 정말 제가 조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그걸 다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겠구나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됐습니다. 결과는 아주 대만족이고요. 아직 저희가 4부 정도까지밖에 못 찍었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, 정말 내가 선택을 한건 2015년 시작을 굉장히, 이게 저한테 굉장히 큰 행운이구나라고 생각할 만큼 현장에서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.